2002년 서울시는 강북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U타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U타운 사업은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총선에 나선 후보들 역시 U타운 공약을 내세웁니다. 표를 얻기 위해 U타운 사업은 꼭 필요했고 후보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U타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큰 주민들의 소망이 뉴타운입니다. 내세우는 건 같더라도 그 후보가 그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다르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장 만나서 벌써 땡땅 부렸습니다. 이 시장 내 목이 네 손에 달렸다. 알아서 해라. 내가 뒤에서 침뱉으면 심전 재수 없다. 큰일 하려면 강소도 살리고 나도 살려둬. 확인되지 않는 U타운 공약이 난무했고 남발된 공약은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U타운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살게. 공사는 멈췄고 일부 주민들이 U타운 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나서자 서울시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전면 철거로 생활 터전을 잃거나 방황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U타운 10년 선택의 기로에선 U타운 사업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요즘 뉴타운 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강북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뉴타운 사업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10년째이지만 그동안 준공에 이른 곳은 전체의 7%밖에 안 됩니다. 분쟁과 소송이 난무하고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뉴타운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되돌아가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아줄 거라 믿었던 뉴타운을 둘러싼 논쟁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대규모의 공터가 보입니다. 이곳은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 뉴타운 지구입니다. 허업을 판 한가운데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계세요? 성동구 하왕십리동 422-1번지 건물 주인인 정수성 씨를 만났습니다. 아버님이세요? 네. 이 건물에서 정 씨의 세 딸과 아들 그리고 손자 사위까지 아홉 식구 3대가 함께 삽니다. U타운 사업 초기만 해도 정 씨는 이 집을 넘기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신집이 더 많았었어요. 우리 같이 이게 지어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가지면 30평은 이제 주고 예를 들어서 옥으로 올라간 것은 이제 팔아가지고 공사비 하고 자기 땅 가진 평수 정도는 준다. 이런 소문이 이제 싹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우는 60평이 훨씬 넘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두 개는 되겠구나. 마음 처음에 먹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 씨가 가진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은 건평만 49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하 1층 공장과 1층 상가에서는 다달이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10년 이상 한 번 안 올려봤어요. 6천만 원에. 여러 채의 전월세 수입이 있었던 집이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약 10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빼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정 씨에게는 중대형 아파트 한 채와 현금 6천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4층 규모의 건물을 내주면 아파트 두 채 정도를 보상받을 줄 알았던 정 씨. 납득하기 힘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총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는 또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네, 왜냐면 이 감정평가가 다 얼마다 이거에 그래주고 이렇게 당신에는 이렇게 10억이다 아니면 11억이다 그러고 이제 분양을 받은 신청을 했으면 자기가 그러고 공사비 얼마 주고 얼마 나가겠다 이 지금
머리 계산해야 될 거 아니오. 정 씨의 경우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가를 모르다가 2주 철거가 진행되는 관리처분 총회 이후에야 조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조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때는 그러면 조합원들이 자기가 그 얼마 정도 부담하지는 않았던 건가? 아, 그거는 국토해양부의 그 당시에 네. 그거를 총회 전에 넣어라, 총회 후에 넣어라가 없어요. 규정이 없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예, 예,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2009년도에 네. 그게 다시 입법 예고돼서 70년에 법으로다가 예, 해서 예, 예. 총회 전에 하라고 돼 있지 예, 예. 우리가 진행할 땐 그런 법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사 가려고 아 이사 가려고 여기다 박스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서랍을 할 수가 없어서 언제 이사 가시려고? 네, 언제든지 이미 조합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에 걸려 언제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정 씨는 조합 인가가 무효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네. 행정 하나 했고요. 네. 이제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 인도 하나 들어왔고 지금 저희가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 소송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소송을 건 1차 대상이 구청이에요. 인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인가를 내준 그 사항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합이 저희한테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구청이 해결해야 되겠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하는 것이 정 씨 가족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소송 중인 주민들이 서울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법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걸 안 하겠다. 여기 추진이에요. 추진이. 네. 어머, 아버님은 예, 미아 3구역이요. 네. 미아 3구역. 미아 2구역이요. 미아 2구역. 가젤 4구역이요. 가젤 4구역. 예.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담금입니다. 아니, 저는 어떡하면요. 어르신 42평을 가져도 32평을 들어가는데 1억 얼마를 냅니다. 이 32평에서 32평이면 돈이 더 많이 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으니까. 소송하는 이유는 안 쫓겨나기 위해서. 안 쫓겨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명도로 강제 집행 이렇게 안 당하려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도 추가로 내야 하는 1, 2억 원의 분담금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재개발 사업, 즉 뉴타운 같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것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전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뉴타운 사업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이 사업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0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30평을 내가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취재 결과 서울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는 모두 19곳. 금천구 한 곳을 제외하면 뉴타운이 있는 모든 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소송 기간 중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조합원들과 유대관계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아 뉴타운 12구역은 작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인 이춘율 씨도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저기 208동 저기. 208동? 저기 저기. 바로 208동 208동. 예. 그래서 14층. 14층. 2호. 138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그때 당시에 그 7억 3천만 원 뭐 그렇게까지 가졌어요. 근데 하락이 나요? 아니. 그 시세가. 시세가. 예. 근데 오히려 지금 하락이 돼 가지고 큰 평수는 지금 저 그 올라가지를 않아요. 매매도. 매매도 그렇고. 이춘우 씨는 현재 방 두 칸짜리 주택을 빌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따로 전세를 줬다고 합니다. 예, 전세로 있습니다.
큰 데 사시다가 오시니까 짐이 이게 다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한 차를 버렸어요. 예. 또. 예. 고스란히 빚이 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입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하기 전부터 이런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평가 금액을. 금액이 그 이런 집을 갖다가 2000년에 집을 졌는데 네. 4,300만 원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4,300. 네. 토지는 이제 860만 원 지금 이제 계산이 됐는데 예, 예. 건물값을 2000년에 집은 집을 이 집을 갖다가 4,300만 원. 개발되기 전 이춘우 씨는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 환경은 더 열악해졌고 4개. 개발 초기 꿈꿨던 개발 이익도 실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를 그럼 처분하시고 뭐 옛날에 지었던 정도 수준의 건물로 이사 가시면 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지금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한 5억 내지 6억은 받을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지금 시세가 이제 그 다세대주택 같은 것들이 단독주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처분해 예전 같은 상가 건물을 사려면 더 먼 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산 구조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자산 구조가 대부분 보증금을 받아서 다 써버렸고 그다음 임대료 수익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트를 받아도 수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 부담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재정착 한다는 게 애당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제적 여건, 소득 여건 자체가 그 구조를 이겨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전후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5천만 원이 상승하지만 실제로 원주민이 그곳에 거주하려면 가구당 소득이 뉴타운 사업 전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5월 황석근 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아 12지구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황 씨는 이 지역에서 59년이나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 집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냥 보기에 집이 되게 좋아요. 마누라는 좋아하는데 저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 따님 방. 네. 방이 지금 몇 개인가요? 네 개요. 네 개. 널찍한 마루에 방 네 개.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집은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입주하기 위해 많은 빚을 졌다고 합니다. 평가금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빚치고 막 살고 있죠. 3억 빚으신 거예요? 3억이요. 이용자 3억 얻었습니다. 3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지금 신규주택이어서 조합에서 단체적으로 좀 짜게 주더라고요. 예. 한 100만 원 좀 안 되더라고요. 3억에 대한 이자가?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나가는 돈은 월급 타서 이자 돈 주고 우리 마누라가 청소해서 한 8, 90만 받아요. 그걸 먹고 살고. 어려운 형편에도 끝까지 아파트를 처물하지 않고 입주까지 한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정기총회 한번 하고 예. 그 선생님도 다른 분들처럼 이게 좀 오른다고 하실 때 그냥 싹 팔고 나가시지 몇 개까지 했어요? 제가요? 예. 좀 부동산에 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 할아버지 너무나도 그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팔고 싶은 게 없었어요. 짓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여기다가 네. 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황석근 씨는 분담금을 감수하면서라도 집을 지켰지만 한 지역에 살던 오랜 이웃들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당수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팔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나같이 멍청한 놈이 한 200분이 계신데 그분도 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이나 떠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 남는 사람들은 아마 한 4, 50명 남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200명 중에서? 네. 우리 원주민 한 4, 50명 남을 겁니다. 2005년 4월에 완공한 기름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재울의 경우 주민의 61%가 재정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좀 작은 구역이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입주한 곳 중에 정착률 조사한 곳이 가재울 1, 2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이 66.6%, 가재울 2구역이 61.5%,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재정착률의 비결은 소형평수 확대에 있었습니다. 다른 뉴타운 지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했지만 가재울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43%까지 올려 정착률을 높였습니다. 사업 자체는 목표가 중산층들을 위한 고급 주택을 공급하는 게 되었는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결코 그런 비용 분담을 하기, 중산층으로 전환하기에는 소득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의 그 상태와 그 사업의 목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돼버린 것입니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면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고 광역 기반 시설 비용은 공공이 지원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유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을 것 같던 뉴타운 사업이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타운 지구를 너무 많이, 그것도 한꺼번에 지정한 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가 2002년 은평구 진관동 일대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은평구 뉴타운은 우리 서울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서 도시 내에 도시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강북 지역의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은평과 기름, 왕십리 세 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뉴타운 사업에 닻을 올렸습니다. 당시 뉴타운 사업을 주도한 것은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앉으시죠. 네. 강남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북에 그러기 위해서는 강북에 어떤 난개발을 방지해서 강북이 중산층 이상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주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또 어떤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북이 스스로 활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재개발. 그것이 바로 뉴타운 사업으로 바뀐 거죠. 서울시는 뉴타운 시범지구 세 곳에 시의 예산 1,8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은평 뉴타운에는 8,7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고 이는 사람들에게 뉴타운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였습니다. 서울시의 추가 지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각 구청에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뉴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완전히 무슨 황금알을 낳는 다시마다 지정이 되면은 지정된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팔자로 고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당시 심지가 지정을 안 한 데는 그 지역에 구청장, 국회의원 다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국회의원. 왜 빠지냐? 그렇지. 왜 빠지냐? 네. 뭘 해준다 그랬어. 혜택을 다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 해야 그 우리가 혜택을 보고
서울시에서 어, 그 말 맞아. 돈 뭐, 뭐 대줘서 뭐, 그 뭐 지어주고 뭐 하고 하는 건 자기네가 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 자체가 지역 입장에서는 발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이나 또는 이제 지방의 의회 또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 재정비 사업이 자신의 공적으로 나타나서 다음 선거 재선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2003년 11월에 2차 뉴타운 지구가 발표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용산구 보광동 일대, 강북구 미아동 일대 등 12개소를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차 뉴타운 12곳에 이어 2005년과 2006년에 11곳이 3차로 지정되면서 서울의 뉴타운은 총 26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전체 면적의 한 7.5% 정도가 되고 서울시가 30년 동안 재개발해온 물량의 약 1.5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단 그 4년 임기의 시장이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치적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서울시장의 욕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서울시장 문턱을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드나들면서 와서 하는 게 다 우리 뉴타운 지구 지정해달라, 지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구청장들도 좋지만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표를 얻으니까 당장은. 거기에는 없어. 정치적 배려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예. 다만, 그건 있었어요. 기본 요건에만 맞으면은 가급적 뉴타운이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뭐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뉴타운의 기본 원칙이나 철학이 반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은 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마침 그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원하는데 어? 뭐 일부러 탈락을 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었어요. 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면서 지구 지정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흑석 지구, 그중 7구에게 경계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강과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는 흑석 7구역은 도로가 넓고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들이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집들은 계획대로라면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위가 이게 전체 이 산이에요. 흑석동에서만 50년을 살아왔고 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노수환 씨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 허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때려 부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게 저 평창동보다 더 좋은 데다 우리가. 예. 이걸 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길들이 같은 흑석 7구역이지만 아랫마을은 좁고 오래된 주택들이 좁은 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노후한 집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곳이 먼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윗마을까지 추가로 7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풍광을 보존하기 위해 3층 이상의 집은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경관지구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보다는 땅을 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풍치 지역은 개발에 안 뺀다 이래가지고 아 풍치라서 시청에 몇 번을 물어봤어요. 풍치 지역은 개발 안 합니다 이래서 아, 돈을 엄청 들여서 새로 다 집을 보수를 해놨더니 맞아. 아 엊그저께 와서 때려부신다고 그러니 글쎄 풍치 지구라서 가격이요 저 아래 지역 저 밀지구에 가서 2분 집도 안 돼요 여기가.
그냥 멀쩡한 땅 그대로 너 합쳐서 생각하기 내야 두상 편상 묶어버렸으니까 같이 넣어야 된다 할 때는 우리는 이분질 가게고 강제로 끌려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가 몇 층이죠? 재개발 조합은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타렌트 누가 뭐 사람들은 그 거기 안에 와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한테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하면 덤벼드는 거지만 우리 하는 사람도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도 다 또 그거에 대한 내력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주민의 75%가 이 조합 설립을 내기 위한 동의서를 냈으니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게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지적도 여기도 내가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번호를 내가 다 매겨놨어요. 이걸. 노소환 씨는 흑석 7구역의 경계선이 서울시의 지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했으면 집에 하나도 걸림이 없고 수도 라인이고 가스 라인이고 이 도로에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그게 일반 상식이고 도로를 했을 때 공사를 한다면 울타리, 휘장막 있죠. 저 분진막, 그저 공사 조금 치는 거. 이것도 도로 한쪽으로 해야 이 도로를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쓸 거 아닙니까? 집을 다 관통시켜서 이게 집들이 다 있는데요.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다 관통시켜버려. 그리고 여기는 미친 송아지 뭐 내놓은 것처럼 처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놨어요. 집입니다. 계획도에서 구획선으로 잘리는 집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12번이면은 예, 12번에 21번지 바로 이 아래입니다. 바로 이 앞집. 예, 앞집에 앞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졌어요. 예. 잘려지고 이쪽은 제일 존치 지역. 예, 존치 지역. 이것은 7구역. 그래서 한 대지가 양분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이쪽은 존치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이쪽은 친주 지역에서 얘기하고 한쪽은 뉴타운이고 예. 한쪽은 존치 구역이잖아요. 예, 예. 제가 이게 그 법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도 되는 건지 집을 살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도로 계획에 접촉되지도 않았고 뉴타운이라는 걸 하면서 이걸 집을 갖다 어떻게 좀 못 자르듯이 그냥 탁 잘라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집을.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잘라도 되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나는 거기에 대한 그 저 지식도 없고 그냥 억울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다른 집들도 구획선에 의해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한 집들을 잘라 구획을 지정한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노수환 씨는 주장합니다. 휘장막을 치더라도 한쪽으로 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25채의 집이 이쪽으로 늘어난. 다 늘어난다. 아. 이것을 네, 집어넣는다. 7집으로 호수밀도 요건 그러니까 호수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본다. 우리는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주택이 오래되었는지 도로는 충분한지 지나치게 작은 땅인지 집들이 밀집해 있는지를 따집니다.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기준을 넘으면 지정이 가능했고 7구역은 과소필지와 호수밀도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구획선을 도로를 벗어나게 그림으로써 포함된 25집의 호수밀도를 빼면 호수밀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양으로 보면 이 필지가 크잖아요. 여기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말짱한 데잖아요. 이 필지가 반듯반듯하잖아요. 이게 잘 정비된 데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이건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얘만 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꽉꽉한 밀도가 지금 여기 이런 도로가 없잖아요. 큰 도로가. 네. 그럼 이런 데 이제 과소필지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밀도도 높고 과소필지고 접도율도 낮고 이게 이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힘으로 이쪽을 추가로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129-1을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 미심쩍은 가져옵니다. 사실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요리에서 129-1번입니다. 집원이. 예, 예. 거의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1평방미터, 단 예. 1평방미터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는 계단이 있을 뿐인데 구청 자료에는 이곳에 집이 있다고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141-9번지를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제시하는 공부식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41-9에 예. 여기인데 이게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를 찾으려고 보니까 141-9번이 바로 앞에 지금 저 버스, 저 노랑 지금 저 모범택시. 예. 어. 그런 땅입니다, 이거. 어, 도로 한 가운데. 예, 예.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예. 141-9. 예. 이렇게 큰데.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큰 도로예요. 도로. 예. 아, 도로라 이거죠. 예, 도로인데. 도로 위에 있다는 건물은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치안센터의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각도만 달리해 다시 찍어 또 다른 공터에 이 집이 있는 것처럼 활용했습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마을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도 집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전망대 아래쪽에 있는 다른 집의 지붕이 분명했습니다. 흑석 7구역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동작구청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구역 경계를 필지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수 밀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뉴타운의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행정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러 가면 그 현실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도 지어서 국가에다가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원도 만들어서 국가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무상징해하는 게 약 30% 정도를 무상징해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한 줄 압니까? 서울시나 구청이나 10원도 안 드리고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도로나 공원, 학교, 공공시설을 전부 주민 부담으로 하고 그거를 어떻게 주민 부담으로 짓게 하는 겁니까? 뉴타운 구상에서 애초에 공공기관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비용을 조합 측에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도시시설, 도로나 이 공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강북의 가난한 그 토지주나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공이 도로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지속 개발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개발하자는 것이 뉴타운의 근본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들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개발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7구역의 현재 도면입니다. 네. 민간사업자가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관리청에다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네.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이 원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다른 것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또 구역 내에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나 이런 공원 같은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주고 그러다가 보면 새로 설치한 건 많지만 실제 조합 부담으로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줄어듭니다. 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구청은 재건축 부지 안에
20의 가치를 지닌 기존 구청 소유의 학교나 공원을 내놓고 조합은 새롭게 건설한 100의 가치를 지닌 공원과 학교를 구청에 기부 체납합니다. 구청은 가치가 100인 학교 공원에서 20을 뺀 80의 가치를 용적률을 늘려줌으로써 보상합니다. 이때 조합이 만든 기간시설의 가치와 구청이 준 용적률의 가치는 같아야 하지만 구청이 준 용적률보다 조합이 만든 기간시설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장위 1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조합에 준 것보다도 177억 원의 가치를 더 받았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나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느냐, 정보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조합원들, 주민들 사이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돈을 부담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야 된다면, 정부나 내야 된다면 정당한 값을 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더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딴 장사를 한 것 아닌가, 그것도 폭리를 취한 것 아닌가라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조합이 용적률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개발 전에 국공유지는 무상 증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서울시는 조합이 국공유지 무상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용적률을 낮추거나 소송 취하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에게는 혜택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로 몰래 살짝 공고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도로를 공짜로 달라고 그러는 주택조합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이 유도한다는 건 뭡니까? 공갈치는 얘기죠. 공갈친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너희들 당신들 말이지 딴 절차 불편하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인센티브 뺏어라. 그건 행정사항으로 용적률을 넓혀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증거를 더 뺏겠다는 겁니다. 말 됩니까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서민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뉴타운의 목적은 서울시가 뉴타운을 무더기로 지정하면서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뉴타운 정책은 쾌적한 도심 주거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부의 정식 수단으로 또 건설사의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그 사업이 활기를 띄었을 뿐이지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죠. 역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계속 이대로 가면 애물단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부가 뭔가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랄지 조금 도와줘서 원래 뉴타운의 처음 정신이었던 기반시설은 정부가 다 될 테니 서울시가 다 될 테니 당신들은 당신 집만 내놔라 라고 했던 그 정신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도 뉴타운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덮하고 추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긴 세월을 두고 이거 추진해 나가야지 여기 지금 한꺼번에 30몇 개소 하는 건 무리입니다. 결국은 이제 재개발의 애초에 본질로 돌아가서 그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주택은 이제 주민들이 금융 지원을 받아서 개량을 하고 도로라든가 학교 상하수도와 같은 그 주거의 환경을 이룬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결국 일정한 정도의 어떤 재정 투여들이 필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일거에 해낼 수는 없고 그리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대로 낙후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울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개발을 시켜야지. 어떻게 주민이 우리가 돈 벌어갖고 안 먹고 덜 입고 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산 사람들이 집을 장만한 거지. 우리가 후회한 시가고 쓸 돈 다 썼으면 집 못 사요. 우리가 그만큼 남의 머리에 손 다가가 설거지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돈 번 돈이에요. 30평 사는 사람이 아파트 30평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지금은 1억 이상 부담해야 돼요. 추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못 살아요. 저 변리로 쫓겨나 세입자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정말 정말 조합에서 들어가서 얘기할 때마다 속이 터지고 정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보지 살아보지도 못하는 정말 탐해보지도 못하는 아파트 저는 싫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제 딸 살던 땅 그 평수 그대로만 지어주세요. 돌려주세요. 내 집 가는 땅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뉴타운 사업이 왜 도리어 눈물을 쏟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뉴타운 사업을 추스르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되 뉴타운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내 이웃과 함께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4일에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전면 철거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도시 개발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